규칙. 나는 눈지를 괜찮은 지라고 생각해왔어요. 기왕 계량 앉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. 하지만 은지는 단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게 틀림없어요. 은지 책상 옆을 지나다가 필통을 떨어뜨린 건 실수였어요. 그 요란한 소리 때문에 나도 놀랐다니까요. 난 왜 조심성이 없담? 은지에게 미안한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은지도 괴나 신경이 거슬렀는지 낯을 찡그렸어요. 네가 주워주려고 했는데 은지가 먼저 필통을 줍더라고요. 그러고는 나를 슬겨본 게 있죠. 사과하고 싶던 마음이 싹 가실 만큼 쎄쎄맞은 눈초리였어요. 잘 좀 놓지? 나도 모르게 퉁명스러운 말이 튀어나왔어요. 그러자 은지가 냅다 수업 중단에 나쁜 놈! 선생님한테 이룰 거다! 나는 정말 화가 났어요. 그런 말을 은지에게 들으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. 그래서 단박에 은지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. 어디 일로 와봐! 욕했다고 나를 이룰 테다! 확 떠밀렀더니 은지가 엉덩방울을 찌면서 소리쳤어요. 별로 아프지도 않을 텐데 나중에는 울기까지 했고요. 야단 맞을까봐 엄살부리는 것 같아 멜미였어요. 결국 나만 나쁜 어린이 표를 받았지 뭐예요? 억울했지만 은지가 욕했다고 이르진 못했어요. 선생님이 싸움 까닭도 묻지 않으셨고 잘못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은 아니까요. 나쁜 어린이 표가 두 장이나 더 들었어요. 요전에 정욱이가 싸울 때 편을 들었다 받은 것까지 해서요. 그래도 착한 어린이 표도 두 장이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. 착한 어린이 표 두 장이면 나쁜 어린이 표를 모두 덜어낼 수 있으니까. 그런데 말이에요.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. 지난번 참기가 늦게 들어와서 선생님을 무지무지 화나게 만들었거든요. 우리 선생님은 공부 시간에 듣는 걸 아주 싫어해요. 선생님이 창기한테 나쁜 어린이 표를 두 장이나 주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규칙을 바꾸고 말았지 뭐예요? 내가 나쁜 어린이 표를 주는 건 너희들 태도가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야. 그런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구나. 이번에는 착한 어린이 표로 나쁜 어린이 표를 감하는 일은 없는 걸로 해야겠다. 나쁜 어린이 표 세 장 받은 사람은 모두 5시까지 남아라. 여기에서 벌면 소리 돌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. 정욱이가 맥빠진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어요. 정욱이는 나쁜 어린이 표도 세 장, 착한 어린이 표도 세 장이거든요. 3 빼기 3은 0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. 나는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였어요. 엉터리, 이게 무슨 규칙이야? 연필을 꽉 눌렀더니 연필심이 툭 부러졌어요. 나는 수첩을 꺼내 또 몰래 적었어요. 이나마도 안 하면 난 정말 선생님이 싫어서 학교도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. 나쁜 선생님 표 7. 규칙을 마구 바꾸면 안 돼요. 나쁜 어린이 표 8. 창기가
왜 늦었는지 물어보셔야죠. 선생님이 칠판을 탁탁 치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라 수첩을 숨겼어요. 과학 경진대회 나갈 사람 손들어 봐요. 경식이와 요한이 말고 또 나갈 사람. 밤마다 3명씩 나가게 됐어요. 별 안간 내 손에 근질근질했어요. 과학 경진대회 반장들만 나가는 줄 알고 굉장히 부러웠거든요. 공부는 잘 못해도 내 꿈이 바로 과학자예요. 더구나 칠판이 내 이름이 적히고도 반대표가 된다는 거예요. 정말 근사하죠? 저요! 나는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. 얘들이 알겠어. 저요! 나는 발딱 일어나며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. 얘들이 와 웃고 선생님은 놀라서 돌아오셨지요. 선생님은 안경테만 잠시 만질작거리다가 나를 보셨고 내 이름은 그 다음에 쓰셨어요. 과학상자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. 농팔이 아파서요.